1B-14 이창희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반추했을 때 매사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따로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진 환경들과 해를 더할수록 커져가는 인생의 무게감을 스스로 견디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가장의 모습처럼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근검절약했으며 최대한 정직하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야만 했고 그래야만 성공하는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들이 제 의지와는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조차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빗나간 행동들을 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 또한 의로운 관계를 맺고자 제 나름 노력하고 잘해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관계가 틀어지고 불신이 생기며 항변하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여 하루를 끊을 수밖에 없는 방탕의 모습으로 내몰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세 번이나 갔었고 심각한 통증을 느끼며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올 정도로 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외로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내의 친한 권사님께서 일전에 교회 가자고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을 뿐인데 그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신방 오신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 가정의 안녕을 누리기 위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청주에 사는 막내 여동생이 제부가 목사이신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나 욕심이 없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부러웠으며 무엇인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제 자신을 깨우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 게 없는 소중한 말씀을 감사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교구 목사님의 권면으로 성숙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신앙이 약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큰 변화도 아직은 없는 듯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술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이해와 용서로 이겨내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대형교회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로 섬긴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